네, 천일무님은 유닛 52. 오늘은 이제 잇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 벌써 우리가 마지막 챕터죠. 지금까지 잘 달려왔고요. 이제 조금 중요한 부분들, 중요한 산들, 막 핵심 구문들은 거의 잡았고요. 이제 조금 특수한 경우, 요런 좀 예외적인 경우, 요런 것만 좀 잡으면 되거든. 그래서 끝까지 잘 따라오기 바랍니다. 자, 여기 표를 보면 알수 있듯이, 지금 잇은요, 우리가 이제 뭐 초등학교 때부터 알고 있던 그것, 이거 말고 굉장히 많은 그런 의미로 쓰이거든? 그래서 우리 뭐 가주어, 진주어 할때 it을 쓴 다음에 뭐 뒤로 보내고 이런 거 기억나죠? 그 다음에 비인칭 주어 it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뭐 시간이나 날씨 뭐 이런 거쓸 때, 거리, 명암, 요일 뭐 이런 거쓸때 우리 그냥 지금 2시다 할때 it's 2 o'clock 하면서 그것을 그것이라고 해석하지는 않잖아. 그치. 그렇게 이렇게 비인칭 주어라고 하는 거야. 잇을 쓰는데 해석하지 않는 거를. 그걸 또 비인칭 주어. 각각의 용어를 헷갈리면 안 됩니다. 비인칭 주어라고 하고, 또 이제 나중에 배우겠지만, it, that, 강조 구문이라고 있어요. 강조하고 싶은 거를 하나하나 앞으로 뺄 때, 이제 고를 때 쓰는 이제 강조 구문의 잇이 있고요. 이 가주어와 비슷한데, 가 목적어라는 것도 있어. 이건 보통 오 형식에서 쓰이는데, 오 형식에서 목적어, 목적격 보호가 나와야 되는데, 목적어가 너무 길어질 경우에는, 이렇게 it으로 처리를 해주고 뒤로 보내는. 이제 그거 나중에 또 나올 거예요. 자, 그럼 각자의 케이스를 하나씩 잡아볼 건데, 맨 처음에는 쉬운 것부터 합시다. 대명사로 쓰이는 it. 아, 그것. 그치. 대명사. 대신하는 명사로 쓰이는 it. 그치? 근데 요거는 어떤 것을 대신하는지 좀잘 찾아봐야 돼. 때로는 어떤 단어를 대신할 수도 있고요. 근데 막 문장 전체를 받기도 하고 막 그렇거든? 어구나 절 문장 전체를 수식해주는 경우도 있으니까, 요거는 끝까지 해석을 좀잘 해봐야 됩니다. 자, 441번. Where's my eraser? 내 지우개 어딨어? 그랬더니, 그것은 was on my desk. 내 책상 위에 있었어. 언제요? 몇분 전에. 이때는 쉽죠. 그것이 가리키는 거는 eraser. 그 다음에 you left it by your book. 야, 너 두었잖아, 그것을. 여기도 그것이 가리키는 건 뭐야? eraser인데 이번에는 이제 대답하는 거니까, your eraser를 가리킨다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네책 옆에 너 두었잖아. 요렇게. 요거는 이제 명사를 가리키는 이시기 때문에 너무 쉬웠죠. 자, 442번부터 444번까지 해석을 한번 쫙 적어보면서, 이시 무엇을 가리키나 한번 잘 생각하고 해석해봅니다. 문장 성분 분석 잘해주세요. 자, 갑니다. 나는, 자, feel like는 같이 동사 처리해야 되지? 우리 feel like ing 나왔었는데, 이거 뭐 기억나요? feel like는 뭐뭐 하고 싶다, 하고 싶어지다, 이런 뜻이었죠. 자, 뭐가 하고 싶대? riding a bike. 동명사를 목적으로 취했네. 그치? 동명사를 목적으로 받았어요. 자전거를 타는 것을 하고 싶다. 나는 생각한다. I would enjoy it. 자, 요게 전체가 다 사실은 목적어죠. 그렇다는 얘기는 여기 사실은 대시라는 게 있었는데, 이 목적어 자리에 오는 대시 생략했네요. 나는 내가 그걸 즐길 것이라고 생각한다. 물론 여기 세부적으로 보면 여기는 또 대절 안에 또 주어 동사 이런 게 존재하죠. 그쵸? 자, 그것을 즐길 거라고 생각한다. 그럼 그것이 가리키는 건 뭐야? Riding a bike죠, 그쵸? Riding a bike를 가리키고 있어요. 살짝 써놓고. 자, 443번. If you have the power to make someone happy, do it. 자, 그럼 일단 if가 나왔으니까 여기서 끊어주고, 자, 큰 구조로 봤을 때는 앞에 있는 if절은 다 부사절이죠. 조건의 부사절이기 때문에 다 am이기는 해요. 다 am부야. 그리고 do it. 그것을 해라죠. 이제 근데 이제 세부적으로 또 한번 볼게. 자, 네가 가지고 있다면 뭐를? 힘을. 근데 뭐할 힘이야? 여기 이제 요렇게 꾸며주는 게 보여? 투부정사의 무슨 용법이죠? 형용사적 용법이죠? 그러면 만들, 사람들을 행복하게. 여기도 지금 보니까 OOC 이렇게 숨어있네요. 여기 또 요한이니까 대시를 뭐두개 표시를 해야 되나? 자, 그래서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어줄 그런 힘을 가지고 있다면 해라. 그럼 그 이시가 가리키는 건 여긴 뭘까? 여기는 to make someone happy죠, 그쵸? to make someone happy. 그걸 해라라는 거죠. to make someone happy. 자, 이런 식으로 어떤 단어가 아니라 어구를 받아줄 수도 있고요. 자, 다음번. 나는 미끄러졌대. slipped 하면 미끄러지다거든요. 어디에서? 이건 전명구니까 묶어주자. 눈 덮인 길에서. 또 시간, 장소는 다 묶어주면 되죠.
다 이건 M이야. 오늘 넘어졌대. 그리고 그것은 어땠대요? 형용사가 나왔으니까 이건 다 주격 보호겠죠. So embarrassing 하면은 이거는 당혹스러운 이란 뜻이니까 단어 잘 외워두세요. 좀 길죠. 그것은 당혹스러웠대. 그럼 여기서 그것이 가리키는 건 뭘까? 앞문장 전체죠. 이번에는 앞문장 전체가 당혹스러웠죠. 이렇게 해서 이시 아하 뭐 어떤 사물 명사를 받아줄 수도 있고 억구를 받아줄 수도 있고 문장 전체를 받을 수도 있구나 요 느낌을 좀 잘 기억하면서 자 이제 채권 문제 3개 요것도 마찬가지로 먼저 풀어보고 또 해석도 해봅니다. 시작. 자 1번 The best way. 자 그러면 최선의 방법이죠. 뭐 할 최선의 방법이야? To predict the future. 자 요렇게 꾸며주고요. 그러면 이제 요거는 M형이겠죠. Is to create it. 자 요게 주격 보호죠. 그러면 자 predict는 예측하다 라는 뜻이에요. 그럼 이제 way를 꾸며주자. 한번 해보자. 그러면 예측할 미래를 예측할 최선의 방법은 이다. 뭐래요? 그것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그것이 가리키는 건 뭘까? future겠죠. future. 맞아요? 여기다 이제 밑줄 그라고 했으니까 선생님이 이렇게 두 개를 그어볼게요. 이시 가리키는 건 future야. 자, 그 다음에 if you support us 일단 끊어주고요. 만약에 당신이 우리를 이제 지지하다죠. 지원하다 지지하다 서포트가 그치? 우리를 지원해 주신다면 we will really appreciate it. 자, 요거는 이제 앞부분은 다 M이죠. 조건의 부사절이니까 부사절은 다 부사예요. 우리는 really는 부사니까 묻고요. 정말로 감사할 것입니다. 그것에. 자, 뭐에 감사한다는 얘기야? 밑줄 그어볼까? You support us죠. 어떤 한 단어가 아니라 you support us. 네가 우리를 지원해 준다면 할 때 그 요거 해준다면 너무 감사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자, 그 다음 3번. 자, 그들은 아이고 여기다 밑줄 그으면 안 되는데 왜냐면 이제 우리는 대명사가 찾는 거에만 밑줄 그어야 되니까 그들은 졌대요. All of the games, all the games, 모든 게임을 졌대요. 근데 어디에서? In the first round, 1차전의 모든 게임들. 지금 이 전명구가 이제 명사를 꾸며주는 거죠, 앞에. 자, 그것은 만들었다. 코치를 화나게. 여기 O형식 잘 보여요? 코치가 화난 거고 화난 건 코치지? 자, 그럼 그것이 뭘까? 이때는 앞문장 전체죠. 앞문장 전체의 내용이 코치를 화나게 만든 거죠. 오케이? 자, 이시 가리키는 거 잘 보여? 자, 대명사의 it은 우리가 이제 잘 다뤄봤고요. 자, 두 번째는 비인칭 주어 it입니다. 비인칭 주어 it. 자, 비인칭 주어라는 얘기는 여기 이제 밑줄 그어보자. 시간, 날씨, 거리, 명암, 요일. 이거 말고도 뭐 금액, 무게 등등등. 그치? 이런 것도 되게 많잖아. 이런 거 쓸 때 what time is it? 그러면 it's 2 o'clock 이렇게 하는 것처럼 자 오늘 날씨가 어때? 뭐 it's sunny 이렇게 하는 것처럼 이런 거를 쓸 때는 사실은 뭔가 꼭 이렇게 이시 해석은 필요는 없거든? 근데 뭔가 문장에는 주어는 있어야 되잖아. 그치? 그래서 좀 만만한 it을 가지고 그냥 주어의 자리에 아무 뜻 없이 그냥 내세운 거야. 그래서 그거를 비인칭 가리키는 게 없죠? 해석을 안 하죠? 그래서 비인칭 주어라고 하는 거야. 이거 가주어 진주어랑은 달라요. 비인칭 주어라는 이 문법적인 용어도 잘 이해해야 됩니다. 자 그럼 445번 볼게. What time is it now? 그렇죠. 이거 그것이라고 해석해요? 아니죠. 그냥 지금 몇 시냐고 해석하죠. 자 It's 10:30. 그냥 10시 30분입니다. 해석 안 하죠? 자 446번부터 449번. 자 이거 쉬우니까 빠르게 한번 해석해보고 문장 성분 분석 잘 해보세요. 자 446번. It rains a lot here in summer. 자, 해석하지 않습니다. 주어는 주어지만. 자, 그러면 비가 많이 온다. 많이는 부사니까 묶어주고요. 어디에서? 장소 묶어주고요. 그 다음에 언제? 여름에. 그럼 이곳에는 여름에 비가 많이 온다라고 해석하면 되겠죠? 자, 447번. How far is it? 자, 이거 많이 나왔죠? 얼마나 머니? 다시 한번 해봐. How far is it? How far is it? 그럼 얘가 주어고요. 얘가 동사죠. 그 얘는 사실 의문사이면서도 이제 사실은 보어 역할을 하고 있는 거야. 이제 그치 it is 뭐 3km 하고 이제 원래는 이렇게 동사 뒤에 비동사 뒤에 나오는 거니까 의문사이면서도 이렇게 보어 역할을 하고 있는 주격 보호입니다. 자 전명구 나왔으니까 묶어주고요. From the starting line to the finish line. 물론 한 번에 묶어줘도 되지만 선생님이 이렇게 나눠서 묶었어요. 자 그러면 시작점 출발점에서 finish line 결승점까지는 얼마나 머니 했더니
대답을 뭐라고 했죠? It's 200 meters. 그러면 여기 it가 숨어 있네. 자, 주어 동사 나왔고, 이 거리는 뭐 이렇게 주격 보호라고 표시하면 되죠. 맞죠? 자, 448번. It is dark in the room. 자, 이것도 마찬가지죠. 해석하지 않는 주어, 보어. 자, 형용사니까 요거는 주격 보호지. 어디가? 방 안이. 어둡다란 뜻이고. We need to turn on the light. 우리는 필요하다. 자, 뭐가 필요해요? 투부정사의 명사적 용법이네. 그러면 불을 켜는 것이 필요하다. 이게 전체가 목적어고요. turn on 하면은 불을 뭐 키다, 켜다라고 할까요? 켜다, 키다. 자, 그 반대말은 turn off죠. 반대말은 turn off. 자, 449번. Do you know what day it is today? 자, 당신은 아나요? 사실 요거 두 개를 같이 동사로 잡아야 되죠. 물어보는 거니까. 오늘이 무슨 요일인지 아나요? 이게 크게 보면 이게 전체가 다 목적어고요. 그리고 데이가 여기서는 뭐 날이나 낮이란 뜻도 있는데 여기서는 요일이라고 쓰였어. What day is it 하면 요일 뭐니 이런 뜻이죠. 근데 여기서 선생님 이거 원래는 What day is it 아니에요? 왜 What day is가 됐어요? 자, 여기서 기억나는 게 있어야죠. 간접 의문문 기억나야죠. 그쵸? 이거 뭐야? 다른 문장에 일부러 의문문이 들어올 때, 의문문. 어순이 어떻게 된다 그랬어? 평서문 어순. 다른 말로 하면 의, 주, 동, 어순으로 들어온다. 한번더 메모해 놓고. 이러면 기억나죠? 그래서 직접 의문문으로 쓸 때는 What day is it? 이게 맞아요. 오늘 무슨 요일이야? What day is it? 근데 여기는 다른 문장의 일부, 목적으로 들어왔으니까 What day it is가 된 거죠. 요거 기억해야 돼. 자, 그래서 대답은 이것도 이제 해석하지 않는 이시죠? 금요일이야. 주격 보호죠. 자, 그리고 아래로 내려와서 자, 요거는요. 요것도 이 관용 어구로 굉장히 많이 나오는 표현이거든요. 자, appear 하고 seem 요거 옛날에 이형식 할때 우리 감각동사 외울 때 기억나죠? look, seem, appear 이렇게 나왔던 거 뭐뭐인 것 같다, 뭐뭐처럼 보인다, 그치? 그래서 물론 주어를 일반적인 주어를 쓰고 seem, appear 해도 틀린 건 아니야. 근데 여기서는 it appears that 이런 구조야. it seems that, it appears that. 자, 따라해보세요. it seems that, it appears that. 그럼 이건 뭐냐면 that 뒤에는 당연히 주어 동사가 나오겠죠. 그럼 주어 동사 하는 것은 사실인 것 같다. 뭐뭐인 것 같다. 뭐인 듯하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게 it seems that, it appears that 이런 구조고요. 자, 이럴 때는 얘를 약간 비인칭 주어랑 좀 비슷합니다. 비인칭 주어랑 비슷해서 얘를 주어로 잡고요. 얘를 동사로 잡지만 이제 이 that을요 이제 가주어 진주어 이제 이렇게는 보지는 않고 그냥 이 전체를 그냥 뭐 주격 보어 이렇게 보는 거야. that 이하가 사실인 것 같다 이런 식으로요. 알겠죠? 자, 450번 바로 볼게요. 그러면 그것은 이라고 안 한다 그랬죠? 그냥 뭐뭐인 것 같다. 뭐가요? that 이하가. 그러면 하자. Many of my friends are, 물론 이게 전체로 봤을 때는 여기가 다 주격 보호입니다. 여기가 다 주격 보호야. 근데 이 안에서 세부적인 걸 보자고. 자, 그러면 many of our friends. 그럼 뭐야, 이거는. 내 친구들 중에 많은 이들이. 그렇죠? 나왔지만 are worrying, 걱정하고 있는 것 같다. 자, 뭐에 대해서? 자, 요거는 전치사 나왔으니까 묶어야지. 그치? What they will do in the future. 자, 뭐에 대해서? 그들이 뭘 할지, 미래에 무엇을 할지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그리고 여기도 지금 뭐가 숨어 있는지 보여? What will they do가 아니라 what they will do죠. 의, 주, 동. 이걸 뭐라 그랬어? 간접, 의문문. 그치? 여기서 이렇게 우리가 배웠던 이게 다른 말로 하면 의문사절이죠. 지금 선생님 이거 about이라는 전치사 뒤에 왜 이거 왜 명사가 안 오고 이상한 게 왔어요? 봐봐. 자, 원래는 전치사 뒤에 명사 오는 게 맞지. 근데 명사를 이제 앞으로 하나의 명사라고 단정 짓지 마. 명사처럼 변하는 많은 예들이 있잖아. 그치? 지금 여기서는 대표적으로 이 의문사절은 명사절입니다. 의문사절은 대표적인 명사절이야.
명사로 변한 절이란 얘기야. 명사 역할을 하는 절. 그러니까 요 전명구 자리에 명사 자리에 명사 절 왔으니까 이거 맞는 거야. 틀린 거 아니야. 알았지? 그래서 뭐에 대해서 다시 한번 해석해보면 그들이 미래에 뭘 해야 할지에 대해서 내 친구들 중에 많은 이들은 걱정하는 것 같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죠. 됐어요. 자, 그럼 마지막 문제죠? 자, 451번. 내가 한번 문장 성분 분석해보고 해석 잘 적어보세요. 시작. 자, 적었지? 자, 이것도 이제 주어로 일단 잡기는 잡아. 그리고 동사로 잡아. 뭐뭐인 것 같다라고 했죠. 그럼 이거 전체가 뭐라고? 이거 전체가 사실 SC야. 크게 봤을 때는. 알겠죠? 자, 그래서 사실인 것 같다. SC는 사실인 것 같다. 뭐 이렇게 뭐뭐인 것 같다. 이렇게 해석을 해보고. 그럼 이제 요 안에 대해서 해석을 해봅시다. 자, 어떤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 것 같대. 자, all the information. 그럼 여기서 사실은 여기 대절이 한번더 걸리는 겁니다. 사실 여기에서 사실 대시 또한번 숨어 있는 거야. 여기 전체가 또 여기서는 이게 목적어인 거지. 근데 요 안에 대절이니까 또 주어 동사가 또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또 이제 S 두 번째로 한번 가볼까? 자, 모든 정보인데 인터넷에 있는 모든 정보가 그렇죠? 여러분 요또 대절 안에 대절 안에 동사죠? 이렇게 하면 좀 구분 되겠어? 사실이라고 어떤 일부의 사람들은 생각하는 것 같다. 됐어? 다시 여기 안에부터 먼저 해줄게. 모든 정보 어디 안에 있는? 인터넷에 있는. 그렇지? 인터넷에 있는 모든 정보가 사실이라고들 일부의 사람들은 생각하는 것 같다. 됐지? 이렇게 해서 문장 성분 분석을 좀잘 해줘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it 첫 번째 마치고요. it의 쓰임이 조금 더 있어요. 좀더 다양한 부분들도 뒤에 나오기 때문에 자, 계속해서 우리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학습합니다. 네, 천일문 입문 유닛 53. 오늘은 it의 쓰임 두 번째에 대해서 학습합니다. 자, 미리 말하지만 오늘은 좀 어렵고 중요해요. 저 it을 그동안 우리가 it을 우습게 봤다면 오늘 큰코 다칩니다. 오늘 정신 바짝 차리고 잘 해야 돼. 자, 이렇게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it의 어떤 뭐 그것이라고 쓰이는 지시대명사 it에 대해서 했고, 그리고 비인칭 주어 뭐 시간, 거리, 금액, 무게, 날씨, 명암 뭐 이런 거 있잖아. 그치? 그때 쓰이는 it에 대해서 했고, 또 하나 뭐 했어요? 이제 it seems that, it appears that 이런 구조를 했잖아. 조금 쉬었죠. 자, 오늘은요 이제 가주어, 진주어, 감옥적어, 진목적어 그리고 강조 구문이 이제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요 쓰임들을 잘 구분해야 돼. 자, 첫 번째로 가주어 is입니다. 아, 요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알지. 자, 가주어 is은 우리 잘 알죠? 예를 들면 이제 to 부정사구일 때도 있고요. 아니면 대절, 명사절일 때도 있죠. 명사절이란 얘기는 한번 우리 유형을 한번 생각을 해볼까? 명사절 뭐 있어? 자, 대절 있었고요. 명사 역할을 하는 절이야. 또 if나 whether절 있었고요. 기억나요? 뭐뭐인지 아닌지? 또 의문사절 있었죠? 또 기억나는 거 있어? 무슨 절 있어? 명사절. 관계대명사 what절 있었죠? 선행사를 포함한 관계대명사 what 있잖아. the thing which 포함한 거 기억나지? 자, 이러한 명사절이 주어로 오는 경우 혹은 투부정사가 주어로 오는 경우에는 주어가 너무 길잖아. 쌤이 가분수라 그랬어. 이거 머리 이거 대가리가 너무 크단 말이야. 그럼 넘어진단 말이야. 그래서 대부분 문장 뒤로 주어를 보내버리고요. 대신에 가짜 주어 is을 쓰는 거지. 요거 기억나요? 문장 뒤로 보내고. 그래서 요때는 그 뒷부분을 뒤에 나오는 to 부정사구 혹은 명사절을 이제 진주어라고 부르고 그다음에 이제 앞에 나오는 거를 가주어라고 부르면서 해석하지는 않았죠. 선생님 무슨 소린지 모르겠어요. 그럼 안 돼요. 알았죠? 그럼 명사절 가서 다시 학습하고 와야 돼. 자, 보자. 452번. 자, 러시아에서는 일단 요거는 부사구니까 묶어주고요. It is illegal to drive a dirty car. 자, 그러면 이거를 그거는 불법이다 이렇게 하지 않는다고요. 뒤에 있는 얘라는 진주어가 있잖아. 얘가 원래 주어였어. 원래는 to drive a dirty car is illegal. 이건 쓰지 마세요. is illegal. 이렇게 붙었어야 되는 문장이라고. 원래 문장은 알겠죠? 얘가 주어였고 얘가 동사였고 얘가 주격 보호였다고. 그치? 근데 이걸 어떻게 했어? 이거 적지 말라고 그랬어요. 일단 이해만 하세요. 얘가 주어가 너무 기니까 요 뒤로 보내버리고 요 자리에 가짜 주어 in만 쓴 거지, 그치? 그래서 it is illegal to drive a dirty car 요런 구조가 나온 거지? 요거 이해되죠? 지울게요. 자, 이렇게 해서
여기를 진주어라고 보고 앞에 거를 가짜주어 it 가주어라고 보고 그래서 이렇게 가주어 동사 주격보어 그다음에 진주어 나오는 구조 많이 봤죠? 마찬가지로 꼭 투부정사만 그런 건 아니고요. 대절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처리할 수 있어요. 기억나죠? 그럼 이거는 뭐야? 가주어. 얘는요. 동사. 그 다음에 likely는 뭐뭐 할 가능성이 있는 이런 뜻이야. 그럼 주격보호. 뭐가 가능성이 있대? 요구할 가능성이 있죠. 얘가 진주어겠죠. 아이고, 내가 풀어볼 시간을 안 줬네. 자, 빨리 니네가 풀어봐. 빨리 453번, 454번. 빨리 너네가 풀어보세요. 시작. 자, 풀어봤죠? 선생님이 첫 번째 건 거의 정답을 알려줬는데, 그래도 해석을 한번 해보, 적었지? 해석을 내가 손으로 적어봐야 돼? 그럼 뭐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야? 그치, 내가 피터를 다음 주에 볼 가능성이 있다. 라고 하면 되겠죠? 됐어? 자, 그리고 이 whether절은 우리가 뭐뭐인지 아닌지라고 해석하는 거 기억나요? 뭐뭐인지 아닌지? 그리고 이때는요, 이렇게 if로 써줄 수도 있는 거. 근데 이제 조금 이따가 선생님 설명을 하면, 조금만 더 설명을 하면, 이 if가 이제 뭐뭐인지 아닌지라고 쓰이는 것도 있고, 만약에라고 쓰이는 것도 있는데, 얘가 주어로는 잘안 쓰였다는 거 기억나요? 선생님 무슨 소리 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그러면, 유닛 34로 돌아가서 복습을 하고 오세요. 알겠죠? 유닛 34. 자, if도 whether도 뭐뭐인지 아닌지라는 뜻인데, whether는 다쓸 수가 있어. 얘가 주어 자리에도 쓸수 있고, 목적어 자리에도, 뭐 어디, 전치사의 목적어 자리도, 보어 자리도 다쓸수 있는데, if는 다 쓰이진 않았어. 자, 못 쓰이는 것만 적어볼까? 자, 주어 자리 못 옵니다. 그쵸? 그리고 목적어 자리는 잘 오고요. 보어 자리에도 거의 안 와요. 보어 자리에도 거의 못 써요. if절은요. 그러니까 뭐뭐인지라고 쓸 때. 그리고 전치사의 목적으로도 거의 오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어디만 오느냐? 땡땡. 일단, 주어 자리 못 온다 그랬죠? 가주어, 진주어 할 때, 요 진주어 자리에는 옵니다. 진주어 자리에는 오고요. 그 다음에 목적어 자리로, 사실 요게 가장 쓰임이 많죠. 동사의 목적어 자리에 이렇게 많이 오는 거야. 알겠지? 그럼 여기서는 가주어, 진주어 자리네. 그러면, 자, 일단 이건 가주어고요. 자, is not 동사고요. 이건 확실한이라는 주격 보호. 자, 뭐가 확실하지 않다라는 거야? Whether we have classes next Friday. 다음 주 토요일, 금요일에 우리가 수업이 있을지 없을지는 분명하지 않다라고 해서 이게 진주어로 해석되는 건 알겠죠? 그리고 해석은 뭐뭐인지라고 해석하는 것도. 자, 이때는 if 쓸수 있어, 없어? 있죠, 있죠. 왜냐면 가주어 진주어일 때는, 가주어 진주어일 때는 쓸수 있어. 그래서 it is not certain if we have classes next Friday 해도 된다고. 알겠어?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가주어, 진주어로 쓰이는 it에 대해서는 잠깐 살펴봤고요. 투부정사만이 아니라 이런 명사절일 때도 뒤로 보낼 수 있다는 거꼭 기억하고. 자, 아래로 내려와서 사실은 여기가 별표 3개. 너네가 이제 독해 지문에서 요 감옥적어를 만나면요. 이걸 여기 막히는 사람들 굉장히 많아. 이게 뭐지? 막 이렇게 막히는 사람들 되게 많아요. 자, 이건 이제, 여기 이제 표에 나오면 알수 있듯이, 원래는 이제 O형식의 구조예요. 원래는, 자, 선생님 다시 한번 써줄게. 자,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격 보어가 나와서, 목적어와 목적어 사이에 이런 관계가 있는 거를 우리가 O형식이라고 하죠. 맞죠? O형식, 형식에 대해서 모르면 공부하고 와야 돼.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목적어 자리에, 요 O 자리에 있잖아. 여기가 뭐 겁나 길어지는 거야. 겁나 길어져. 그 지금 여기 동그라미 표시됐는데 이런 막 투부정사가 오거나 아니면 대절이 오거나 이래가지고 목적어 자리에 오는 것들이 막 너무 길어지는 거야. 그래서 이게 목적격 보호, 이게 딱 목적어 목적격 보호가 보여야 되는데 이게 너무 길어지다 보니까 이게 문장 구조가 잘안 보이는 그런 불상사가 발생을 하거든. 그래서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문장 구조를 깔끔하게 먼저 결론을 내려주기 위해서 요놈도 뒤로 보냅니다. 요놈도 뒤로 보내고 그리고 여기에다가 대신해서 뭘 써줘요? it을 써주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위와 같은 구조가 되는 거죠. 주어 동사, 감옥적어 자리에 it을 쓰고, 그 다음에 목적격 보호가 나오고요. 집목적어는 이렇게 뒤에 위치한 이런 구조가 나오는 거야. 알겠어? 자, 그럼 이제 여기 나와 있는 걸 가지고 설명을 해볼게요. 여기 문장 한번 보자. 자, 그 새로운 앱은 만들어준대요. 자, 뭐를 어떻게 만들어주냐면, to find a lost dog. 그치. 여기 이제 투부정사 명사적 용법이니까 어떻게 해석해야 돼? 잃어버린 개를 찾는 것이라고 해야 되죠? 찾는 것을 쉽게 만들어준다.
그치. 이게 원래대로 우리 5형식의 어순이 맞잖아. 만들어준다. 5를 5씨하게 만들어준다. 맞죠? 근데 여기가 너무 길잖아. 투부정사가 너무 길어. 어디까지가 목적어인지 모르겠단 말이야. 그래서 뒤로 보내버리고 다음 문장이 나옵니다. 그쵸? 자, 그 새로운 앱은 만들어준다. 자, 요거는 가목적어 한번 써주고요. 목적격 보호 써주고. 그럼 이건 이시라고 해석하지 않는 거야. 그것이라고 해석하지 않아요. 그러면 쉽게 만들어준다. 뭐를요? 이게 집목적어죠. 그쵸? 개를 찾는 것을 쉽게 만들어준다. 됐어? 그리고 하나 기억해야 될 거는, 우리가 가주어, 진주어일 때는, 이렇게 길어진 이래 주어가 있잖아. 선생님, 이렇게만 표시할게요. S라고. 길어진 주어를 뒤에다가 보내도 되고, it을 써서 보내도 되고, 남겨놔도 돼요. 둘다 맞아. 문법적으로는 틀리지는 않는데, 그러니까 앞에다가 남겨놓는 것도 문법적으로는 틀리지 않는데, 보통 이렇게 뒤로 보내는 걸 많이 쓰는 거일 뿐이야. 그런데 이거는 잘 기억해야 돼. 가목적어, 집목적어는요, 안 보내면 안 됩니다. 반드시 보내야 돼요. 이 목적어를요, 반드시 보내야 돼. 알겠지? 그리고 it을 쓰고 반드시 보내야지. 이거는 만약에 안 보낸 상태로 여기 남겨두면 이거는 문법적으로 틀렸다라고 표시를 해줍니다. 알겠죠? 그래서 요거는 요 목적어가 이 가운데로 오는 거는 없어. 알겠지? 원래는 있어야지만 다 뒤로 보내요. 그럼 당연히 해석할 때 가목적어 이선 해석하면 안 되죠. 집목적어를 이제 목적어로 해석하는 게 맞죠. 그래서 요런 문형으로 자주 쓰이는 동사는 따라해보자. make, think, consider, find. 그치? consider 무슨 뜻이야? 생각하다, 여기다. 자, find, 찾다 해버리면 안 된다 그랬죠? 5형식에서 find는 뭐야? 목적어가 목적격 보호임을 알게 되다, 생각하다. 선생님 한 다섯 번은 얘기한 것 같아. 그치? find는 5형식에서 찾다가 아닙니다. 자, 그럼 이제 455번 한번 볼게요. 칭찬은 만들어준대. 자, 보니까 가목적어, 집목적어 나왔, 목적격 보호, 집목적어 나왔네. 그러면 더 쉽게 만들어준다, 뭐 하는 것을, to, er을. 이렇게 해석하는 거죠. Get close to someone 하면은 누군가와 가까워지는 거지. 누군가와 친해지는 것을 더 쉽게 만든다. 뭐가요? 칭찬이. 되죠? 자, 456번부터 458번까지 내가 스스로 한번 해석 잘 적어보고, 이거 문장 성분 분석하는 거 이번 파트 너무 중요합니다. 잘해봐야 돼. 시작. 자, 갑니다. 나는 생각했다. 자, 그것을 해버리면 안 되죠? 이건 가목적어죠? 자, 그럼 이게 목적격 보호고요. 명백하다고, 분명하다고 생각했다. 분명한, 명백한이라는 형용사예요. 형용사가 목적격 보호자리 왔으니까 맞는 거야. 자, 집목적어는 그럼 여기죠. 진오라고 쓸게요. 자, 그가 큰 실수를 했다는 것이 분명하다고 나는 생각했다. 됐어요? 457번. 자, 아버지께서는 여기신다, 생각하신다. 요거 가목적어죠? 중요하다고. 뭐를? 여기까지가 집목적어죠. 그러면 not to니까 포기하지 않는 것. 쉽게 포기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여기신다, 생각하신다라고 하면 되겠지? 그리고 나는 찾았다 그래 버리면 안 돼. 나는 생각한다, 뭐 알게 된다 이런 뜻이죠. 나는 생각한다. 자, 가목적어 나왔고요. 놀랍다고 생각한다. 자, 뭐가요? that 이하가요. 그럼 이게 원래 뭐였어? 집목적어로서 이렇게 앞에 있었던 거지. 자, he doesn't want to go on a family trip. 자, 그는 가족여행을 가고 싶어 하지 않다는 거지. 그는 가족여행을 가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것은, 좀 놀랍다고 나는 생각한다. 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겠죠? 자, 그리고 다음 페이지. 여기는 우리가 보통 it that 강조구문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it that 강조구문. 약간 형태는 가주어, 진주어랑 비슷하거든? 근데 그거랑 달라. 이따가 나중에 구분하는 거 알려줄게요. 자, 일단 it that 강조구문은 뭐냐면, 이 그냥 평범한 문장에서 강조하고 싶은 거를 앞으로 딱딱 빼가지고 강조를 해주는 거야. 뭐 예를 들면은, 쉬운 문장 가지고 한번 해볼까? I like Tom 이라는 문장이 있어. 이거 너무 쉽죠? 근데, 여기 I로 하지 말, 이미 썼죠? I로 합시다. 자, 이때 이제 요 문장 성분들 있잖아. 이런 것들을 차근차근 앞으로 빼가지고 강조할 수 있다는 거지. 나는 I를 강조하고 싶어. 그러면 it is I 이렇게 일단 it is를 써서 I 이렇게 쓴 다음에 that
Like him. Like Tom. 자, 이렇게 하면 뭐야? 바로 나다. Tom을 좋아하는 것은. 이렇게 갈수 있다는 거야. 아니면 Tom을 강조할 수도 있어요. 아이고. It is Tom. 바로 Tom이다. 뭐가요? That I like. 나머지는 이제, 나머지 어순을 이렇게 쭉쭉 내려주기만 하면 되는 거야. 내가 좋아하는 것은 바로 탐이다. 그치? 이런 식으로, 강조하고자 하는 어구를 앞으로 빼가지고, it is that 사이에 두고요. 나머지는 뒤에다가 그대로 두는 거를 바로, 해석할 때는 바로 뭐뭐다. 라고 이렇게 해석해 주는 거야. 알겠지? 그러면 459번. 이제 해석을 해볼 텐데, 밑에 문장을, 원래 문장을 먼저 볼게요. Sarah was late for the movie. Sarah는 늦었다. 그 영화에 늦었다라는 거지. 그래서 Sarah만 앞으로 일단 빼주는 거야. 늦은 사람은 바로 세라였다 이렇게 해주고 싶은 거지. 그러면 it is는 아니죠. 여기선 과거니까 it was 세라 이렇게 해준 다음에 나머지는 그냥 대수라고 그냥 쭉쭉 나머지 부분은 이 부분이죠. 나머지 부분은 그냥 쭉쭉 붙여주기만 하면 돼. It was 세라 that was late for the movie. 해석해 보면 바로 세라였다. 영화에 늦은 것은. 근데 여기서 좀 특이한 포인트는요. 보통 이렇게 명사만 강조하는 게 아니라 요런 뭐 부사구나 부사절 어구 이런 것들도 다 가져와서 강조할 수가 있거든. 바로 어디여서였다 아니면 바로 언제였다 이런 식으로 부사적인 표현들도 얼마든지 다 가져올 수 있어요. 오케이? 자 그럼 이제 460번부터 462번 아니 464번까지 한번 다 해봅니다. 알겠죠? 자 it 대신에 이제 that 대신에 which나 who가 쓸수 있다는 거 이거 한번 읽어보고 자 한번 해석해봅니다. 시작. 자다 했죠? 자, 요거는 이제 문장 성분을 따로 표시하지는 않을게요. 좀 표시하면 애매한 부분들이 있거든. 막 부사구를 가지고 왔을 때는 이거를 막 보어로 보기도 뭐 하고, 이게 원래 부사구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는 문장 성분 표시는 안 하겠습니다. 해석만 잘 해보세요. 자, 그러면, 바로, 티셔츠였다. 뭐가? That I want to buy. 내가 사고 싶어 했던 것은. 이렇게 해석하는 거죠, 그쵸? 이렇게 표시만 해두세요. 그 다음에. 아, 선생님, 위에 거 선생님이 과거로 해석했는데, 과거로 하면 안 되죠? 바로 이 티셔츠, 바로 그 티셔츠다. 내가 사고 싶은 것은. 이렇게 현재로 해석해야 되고요. 자, 461번. 이것도 보이죠? It that 강조구문 보이죠? 그러면, 바로 소파에서였다. 내가 내 안경을 찾은 것은. 그쵸? 그 다음에 요거는요. 바로, when we overcome the difficulties. 이건 뭐뭐 할 때죠? 우리가 어려움을 극복했을 때였다. 됐어요? 때다. 때였다는 아니고요. 바로 우리가 어려움을 극복했을 때다. 예, 극복하다, overcome. 언제가? 우리가 잘하는 건. 됐어요? 우리가 잘하는 건 바로 우리가 어려움을 극복했을 때다. 자, 밑에 설명이 나온 것처럼 꼭 대시 쓰이는 것만은 아니고요. 약간 관계대명사처럼 사 물일 때는 which, 사람일 때는 who도 쓸수 있습니다. 하지만 해석은 동일해요. 그러면 바로 영화였다. 그치? 자, 여기서는 덜을 살려줘야지 느낌이 더 살겠네요. 바로 그 영화였다. 뭐한 것은? which, drew 하면은 끌다. draw의 과거죠. 뭐를 끌었어? 10 million이니까 원래 million 하면 100만인데 10이 더 붙었네. 1000만이네. 천만 관객을 끌어모은 것은 바로 그 영화였다. 오케이? 자, 464번. 바로 나의 선생님이었다. 뭐한 사람? Who encouraged me? 나를 격려해 주신 분은 장려하다, 격려하다 이런 뜻이죠. 자, 누가 뭐 하도록? 사실 여기도 얘기했죠? 내가 OC 하도록. 그쵸? To follow my dream. 내 꿈을 쫓도록 나를 격려해 주신 분은 바로 나의 선생님이셨다라고 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아까 선생님이 잠깐 얘기했던 대로 아니, 선생님, 그러면 이거 it 대시요. 가주어 진주어도 되고요. 또뭐 it that 강조구문도 되잖아요. 저희 표현이 똑같잖아요. 이거 두개 어떻게 구분해요? 자, 너무 쉽습니다. 자, 여기다가 땡땡 쳐놓고 이거 구분하는 방법은 자, it 뒤에 표현이 that 안으로 다시 들어갈 수 있는가 여부를 보면 됩니다. 다시 들어갈 수 있다는 말은 뭐야?
원래는 대절 안에 한 문장이었는데 밖으로 뺀 거니까 이거는 이때 강조 구문이라는 얘기죠. 알겠죠? 다시 들어갈 수 있으면 요거는 이제 이때 강조 구문이고요. 만약에 다시 못 들어가. 원래 분리된 거야. 그럼 이거는 가주어 진주어지. 알겠어? 그럼 이거 보자. It was certain that he passed the exam. 해석은 뭐가 확실하다. 그가 시험에 통과한 것은 뭐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이 certain 이 뒤에 표현 이 certain을 가지고 여기 안으로 넣어봐. 대절 안으로 넣어봐. He passed the exam certain. 뭔가 말이 안 되잖아. 안 되지. 당연히 안 되지. 얘가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명사였으니까. 그렇지. 진주어라는 명사였으니까. 그래서 이거는 진주어. 진주어는 확실하다. 이렇게. 근데 여기 보세요. It was 2 weeks ago that I met him by accident. By accident는 우연이거든요. 그러면 여긴 들어갈 수가 있지. I met him 2 weeks ago. 여기로 들어갈 수가 있지. I met him 2 weeks ago by accident. 그치? 자, 그럼 원래 있었던 놈을 강조하려고 빼온 거니까 이거는 이때 강조 구문인 거죠. 구분하기 쉬워요. 자, 그 다음에 요것도 한번 보자. 여기서 이제 뭘 지우고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보면 좀더 헷갈리고요. 선생님 말한 대로 보면 쉬워. 자, it is a good idea. 좋은 생각이었대. 그쵸? That we recycle the bottles. 그러면 병을 재활용하는 것을 이어 good idea를 갖다가 요거 안 대절 안으로 넣어보라니까. 그러면은 we a good idea, we recycle a good idea, we recycle bottles a good idea. 뭔가 안 맞잖아. 왜안 맞겠어? 원래 여기 안에 있던 게 아니니까 안 맞겠지. 그럼 얘가 독립적으로 존재하던 명사였겠죠. 그쵸? 그래서 이 명사는 좋은 아이디어다라는 거니까 요거는 가주어 진주어겠고. 그다음에 여기 뒤 이그잼 있죠. 여기 이 뒤에 표현. 자, 이거 여기다 넣어봐. 대절 안으로 넣어봐. He passed the exam. 오, 원래 있었네. 원래 있었네. 여기 있었네. He passed the exam. 근데 그 exam을 강조하려고 빼온 거네. 그치? 쉽게 보이죠? 그래서 it 바로 뒤에 표현이 대절 안으로 다시 들어갈 수 있으면 이거는 빼온 거니까 이때 강조 구문이고요. 그쵸? 만약에 못 들어가. 그럼 이거는 원래 없었던 거지. 원래 거기 없었던 거지. 그럼 강조한 게 아닌 거지. 그치? 요렇게 해서 두 개를 구분할 수 있으니까. 이게 이제 자주 이런 시험이 나오지는 않는데요. 간혹 가다가 이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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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때 다 이렇게 써놓고요. 쓰임이 다른 거 하나 고르시오. 이런 식으로 나올 때가 한 번씩 있거든. 자주는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이제 판단을 내리면 됩니다. 자, 알겠죠? 자, 이새 쓰임이 굉장히 많았는데 우리 이제 2시간에 걸쳐서 정리 다 했어요. 첫 번째 이제 지시대명사 it 했고요. 그 다음에 비인칭 주어로 쓰이는 it들 정리했고요. 오늘 뭐 가주어, 진주어, 감목적어, 진목적어 그리고 맨 마지막에 이때 강조 구문까지. 그래서 이시 나오면요, 이제 하나로만 생각하면 안 돼, 알았죠? 내가 생각의 폭이 넓어져야 돼. 오케이? 자, 여기서 마칩니다. 천일문 입문 유닛 54. 우리 도치 구문에 대해서 공부합니다. 자, 이 도치라는 언어가 무슨 말이냐면 이제 무언가 영어에서 강조하는 표현을 쓰고 싶을 때그 보통은 강조하는 그 어구를 맨 앞으로 빼서 강조를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뭔가 주어 동사가 원래 있던 어순과는 뭔가 바뀌어요. 그래서 이거를 도치라고 하고요. 요거에 이제 도치에 반대되는 말은 정치라는 말입니다. 정치. 우리가 뭐이 말을 굳이 안 써서 그렇지 일반적인 문장은 다 정치, 뭐 정상적인 어순으로 들어왔던 그런 구문인데 이제 도치가 되면은 뭔가 어순이 바뀌는 거야. 여기 잠깐 나와 있는 식으로 뭐 주어 동사 위치가 바뀐달지 아니면 이렇게 뭐 의문문 어순이 쓰인달지 이런 게 이제 도치 구문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서 메모를 한번 해봅시다. 사실 도치 구문은 크게는 이제 두 가지 좀 파트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지금 여기 책에 나온 순서대로 갈게요. 어떤 부정 어구들을 도치할 때, 부정 어구라는 얘기는 뭐, not이나 never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 not이 없어도 부정적으로 해석이 되는 뭐 hardly 거의 뭐뭐하지 않는 이런 뜻이죠. 뭐, 그 다음에 little few 이런 거 있죠. 얘네들도 사실 어가 없이 쓰이면 이제 부정문으로 거의 뭐뭐하지 거의 없다 이렇게 쓰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어구들을 이제 도치시킬 때는 얘네들을 맨 앞으로 강조될 때는 자, 첫 번째 강조 어구를 앞으로 뺍니다. 자, 두 번째는 의문문 어순을 사용해요. 자, 요 내용을 일단 기억을 해두고
그리고 또 도치인데 얘랑 성격이 좀 약간 다른 애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장소 없구나 부사구를 도치시키는 방법이 있어요. 그럼 이제 요 이제 뭐 장소 없구는 뭐 예를 들면 전명구 뭐 이렇게 뭐 in the 뭐 예를 들면 garden 뭐 이런 거 있죠? 이게 원래 맨 끝에 나오는데 요걸 앞으로 빼는 거야. 이런 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자, 요런 걸 도치시키는 방법은 조금 달라요. 이제 일단은 강조 억구를 앞으로 빼주는 건 똑같아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는 의문문 어순이 아니라 이번엔 주어, 동사, 위치만 바꿉니다. 자, 요거 선생님이 연습을 한번 해볼 테니까 요거는 일단은 공간이 없으니까요. 쓰지는 말고요. 그냥 연습만 할게요. 여기 밑에 쓰지는 마세요. 자, 1번. 부정문구 가지고 도치 한번 시켜볼게요. 자, he never goes to school. 자, 그는 결코 학교에 가지 않는다. 이런 뜻이죠. 자, 여기서 이제 내가 never를 강조하고 싶어. 절대 안 간다. 이걸 강조하고 싶어. 그럼 이제 never를 앞으로 빼는 거죠. 강조하고 앞으로 뺀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떤 어순을 쓴다고? 의문문 어순. 왜냐면 never가 이거 그 부정어구잖아. 부정어구. 그러면 이걸 쓴 다음에, 그 다음에 원래는 he goes죠. He goes가 남았는데 요거를 의문문 어순으로 바꾸면 어떻게 돼? Does he go가 되지. 이렇게 도치가 된다고요. Never does he go to school. 됐죠? 그다음에 두 번째 장소 없고 도치시키는 거 볼게요. 뭐 he lives in the garden. 좀 말은 안 되지만 그는 정원에 산다. 그렇죠? 그럼 이제 in the garden이라는 이 부사구 장소 어구를 도치시고 싶어. 그러면 in the garden은 먼저 해놓는 거야. in the garden 해놓고 나서 그 다음에는 의문문 어순이 아니라 장소 어구를 도치시킬 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주어동사 위치만 변경시킵니다. He lives가 아니라 어떻게 되는 거야? lives he가 되는 거지. 됐어? 그래서 이 lives에 대한 주어는 앞에서 아무리 찾아봐도 백날 찾아봐도 없어요. 뒤에 가야 찾을 수 있어. 알겠지? 아, 요거를 써놓읍시다. 지금 쓰지 말라고 그랬는데 여기 공간이 있으니까 이제 이렇게 한번 적어놓으세요. 자, 한번 적으세요. 시작! 다 메모했죠? 그러면 이제 요거를 일단 외우고 넘어가. 그럼 굉장히 쉬워져. 자, 부정어구를 도치시키는 방법이 있고 장소어구를 도치시키는 방법이 있어. 자, 순서 한번 외우세요. 자, 강조어구를 앞으로 한 다음에 뒤에가 이제 좀 달라졌죠? 자, 그럼 이제 외웠다고 생각하고 이제 봅시다. 자, 여기 부정어구가 먼저 나왔네요. 부정어구를 강조하여 문장에 둘 경우 반드시 아래와 같은 도치가 일어난다. 여기 보니까 보세요. 비동사 그다음에 주어도 바뀌었고 조동사 주어 바뀌었고 두 더즈 디드 해가지고 일반 동사 썼지. 이거를 다른 말로 하면 이제 의문문 어순이잖아. 그치? 그래서 선생님이 위에다가 부정어구를 도치시킬 때는 강조어구를 앞으로 뺀 다음에 의문문 어순을 사용했다라고 했죠. 자, 그래서 이거 465번 같이 볼게요. 자, 보니까 원래 밑에 문장을 먼저 보세요. It was not only hot today, but also humid. 그럼 일단은 not only, but also라는 요 의미를 알아야 되겠지. A뿐만 아니라 B도라는 뜻이죠. 그래서 요걸 해석해 보면, 오늘은 뜨거웠을 뿐만 아니라 또 습하기도 했다, 휴미드하기도 했다. 그치? 그러면 이제 일단 밑에 문장은 해석 잘 되죠? 이 not only를 가지고 이게 부정어구잖아. 요거를 앞으로 도치를 시키는 거야. 그럼 이거는 부정어구의 도치지. 그럼 일단 얘가 앞으로 갔어. 그 다음에 어떻게 한다고? 의문문 어순. 그럼 it was의 의문문 어순은 뭐야? was it이지. 그래서 위와 같은 문장이 나온 거예요. 자, 465번 읽어봅시다. 시작. Not only was it hot today, but also humid. 해석은 똑같죠? 오늘은 더웠을 뿐만 아니라 휴미드, 습하기도 했다. 그래서 이제 주어 동사 위치가 의문문이라 바뀌어 있으니까 이거 순서 잘 기억을 해주고, 이건 당연히 보어죠. 뒤에 것도 마찬가지로 보어고요. Today 시간은 수식어. 자, 아래쪽으로 내려와서 대표적으로 도치가 되는 부정어구가 뭐가 있는지 머릿속에 한번 넣어둡시다. 자, never 읽으면서 밑줄, little 거의 없는, seldom, rarely, hardly, scarcely 이런 거 있죠? 빈도부사인데 거의 뭐뭐하지 않는이라고 쓰는 거. 요거 네 개를 뭐 거의 같은 걸로 봐도 됩니다. seldom, rarely, hardly, scarcely. 그 다음에 not only a, but also 이런 것도 들어가고요. not until 이런 것도 들어가고요. 우리 466번부터 469번까지 먼저 한번 해석을 한번 해볼까? 우리 손으로 해석 잘 적어보고 문장 성분도 도치가 돼서 헷갈리기는 하는데 그래도 한번 잘 적어봐요. 시작. 자, 같이 한번 봅니다. 자, 나는
결코 낭비하지 않을 것이다. 시간을. 뭐 하는데? Watching television 하는데. 언제 동안에? During the weekend. 주말 동안에. 자, 쌤이 이거 watching television을 왜 묶었냐면, 원래 뭐 spend나 waste 다음에는요, 여기 써줄게요. spend나 waste 다음에, 이제 시간, 시간을 쓰다 시간을 낭비하다죠. 그럼 그 다음에 보통 in 쓴 다음에 이렇게 ing가 나오거든. 근데 요 in이 많은 경우에 생략이 됩니다. 그래서 이 전치사, 이게 전명구기 때문에 선생님이 저기를 괄호로 묶은 거예요. 그래서 spend 시간 in ing, waste 시간 in ing. 그래서 여기는 waste time in watching television 해도 틀린 게 아니라는 거야. 알았지? 그래서 요 표현들을 일단 잘또 기억을 해두고. 자, 그래서 해석원 선생님이랑 같이 했죠? 요게 원래 문장이 뭐였을까? 요것도 다 쓰지진 않고요. 한번 앞부분만 한번 써볼게. 원래는 뭐였겠어? I will never waste time이겠죠. 나머지는 이렇게 뒤에 물결 표시를 할게요. 원래는 이런 문장이었는데 never 앞으로 빼고 지금 부정어구 도치니까 주어랑 조동사의 위치를 바꿔서 will I가 된 거지. 이 구조를 잘 봐야 돼. 할수 있겠어요? 자, 두 번째. 나는, 자, literally 들어가면은요, 이거 문장에 not이 없어도 거의 뭐뭐하지 않는이라고 해석해야 돼. 그래서 거의 상상하지 않았다라고 해석을 해야 되겠죠. 디드가 있으니까 과거까지 느낌까지 살려서. 나는 거의 상상하지 않았다. 뭐에 대해서요? that에 대해서. 대절은 다 목적어지. 맞죠? 그럼 대절을 해석해보면, 나의 계획이 잘못될 것이라고는 거의 상상하지 않았다라고 해석이 돼야 되고, 해석 잘 적어야 돼. 자, 그리고 요거를 또 원래 문장이 뭐가 있었나 보니까, 원래는 I little imagined 하면 되겠죠. little imagined였겠죠. 그 다음에 이제 that 이하가 나왔겠지. 맞죠? 그래서 를 앞으로 빼고요. 부정어구니까 의문문 옷은 did I imagine 이렇게 왔겠죠? 거꾸로도 이렇게 할수 있어야 돼. 자, 그 다음에 468번. Hardly did I think that he would fail. Hardly도 거의 뭐뭐하지 않는이에요. 그러면 나는 거의 생각하지 않았다라고 가면 되겠죠. 오케이. 자, hardly나 little 이런 거는 다 괄호로 묶어줘도 되는 애들입니다. 선생님 안 묶었는데. 부사 같은 애들이죠. 자, 거의 생각하지 않았다. 뭐할 것이라고? that 이하 할 것이라고. that 이하는 목적어겠죠. 대절. He would fail. 그가 실패할 거라고는 거의 생각하지 않았다. 자, 그럼 이것도 원래 문장 찾아볼까? 그럼 I가 있을 테고, hardly thought겠죠. hardly thought. 거의 생각하지 않았다. 그 다음 나머지 건 이어지겠죠? I hardly thought. 469번. 자, 요거는 하기 전에 not until을 해석하는 방법을 좀 알아야 돼요. 자, not until 요게 나오면요. 해석 방법이 이제 두 가지가 있어. 첫 번째는 요 문장의 그대로를 살려가지고 직역을 하면, 뭐뭐 할 때까지는 뭐뭐 하지 않았다. 이렇게 될 수도 있고요. 요거 말을 이쁘게 바꾸면, 뭐뭐 하고 나서야 비로소 뭐뭐 했다. 자, 이렇게 해야지 이제 우리말로 하면 좀더 깔끔해지거든. 그래서 이걸 해석을 하면은요, 나는 지금 not until이 들어갔으니까, 오늘까지는 깨닫지 못했다. 다른 말로 하면 오늘이 되어서야 비로소 깨달았다. 이렇게 가면 됩니다. 알겠죠? 오늘까지는 깨닫지 못했다. 아니면 오늘이 되어서야 비로소 깨달았다. 같은 말이죠. 뭐에 대해서? 요거에 대해서. 이건 목적어지. It was my fault. 그것이 내 잘못이라는 것을. fault는 잘못이죠. 자, 여기 앞에 여기 이제 물결 표시가 있어요. 이게 바로 not until이 여기서는 이제 도치시키느라고 붙어 나왔지만 원래는 떨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원래 문장 한번 찾아보자. 원래 문장이 좀 길긴 한데, 자, I did not realize. 그 다음에 it was my fault를 써, 뭐 대절 대시 생략됐죠. It was my fault until today. 원래는 이런 구조였거든. 이걸 해석해보면 이제 이게 되는 거야. 나는 깨닫지 못했다. 여기가 목적어죠. 그것이 내 잘못이라는 것을.
오늘까지는 깨닫지 못했다. 원래는 이런 문장이었는데 이걸 이쁘게 해석하면 어떻게 된다고? 오늘이 되어서야 비로소 깨달았다. 이렇게 바꿔줄 수 있다고. 여기서 이제 not until을 합쳐서 부정어구니까 앞으로 보내고요. 그 다음에 의문문 어순 did I realize 이렇게 가는 거지. 이거 조금 어려우니까 이건 좀 잘 보세요. 자, 아래 체크업 문제 한번 풀어봅니다. 시작. 자, 1번. She seldom eats breakfast. 그녀는 거의 먹지 않는다. 아침 식사를. 되죠? 그럼 이제 seldom이라는 부정어구, 거의 뭐뭐 하지 않는 이란 뜻이지? 얘를요, 앞으로 뺐어. 그럼 부정어구를 앞으로 도치시켰으니까 남은 건 뭐야? She eats breakfast를 의문문으로 만들면 3인칭 단수 현재형이잖아. 그러면 does she eat breakfast가 돼야 되겠지. 아직도 의문문 못 만들어서 이거 못하고 있으면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He not only made a promise, but also he kept it. 자, 해석해보면 그는 뭐뭐 했을 뿐만 아니라 약속을 했을 뿐만 아니라 또 뭐하기도 했다? 그는 그것을 지키기도 했다. Not only, but also 보이죠? 자, 그럼 여기에서 not only를 앞으로 뺐어. 이것도 부정어구죠.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고? 의문문 어순 he made를 어떻게 바꾸면 돼? 자, 일반 동사의 과거형 의문문 쓸 때는 do, does, did 중에 뭐 쓰는 거야? did 쓰는 거지. did he make로 가야 되겠죠. a promise. 나머지는 잘 써주세요. 자, 오른쪽으로 넘어가서 자, 두 번째, 장소 어구나 어떤 부사구를 도치시키는 경우에는 의문문 어순이 아니라 주어동사 위치만 바꿔준다고 했죠? 주어동사 위치만 바꿔준다. 아까 쌤이 초반에 다 써줬어요. 자, 그러면 Under the table is the remote control. 그러면 요거는 무슨 뜻이야? 이제 느낌은 오지. 자, 여기 is에 대한 주어는 어디 있겠어? 앞에 있겠어? 백날 찾아도 없어요. 리모컨이 있다. 테이블 아래에. 그래서 원래 under the table은 원래 저 뒤에 붙어 있어야 되는 거지. 그치? 그래서 그거를 도치를 시켜서 앞으로 빼준 거죠? 그래서 여기에 부사구에 포함된 명사를 주어로 착각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 무슨 얘기냐면 위에서 이 테이블을 주어로 보지 말라는 거야. 자, 언제나 주어의 수를 일치시키니까 뒤에 걸 보고 앞을 일치시켜야 되지. 자, 이제 471번 내가 해석해봅니다. 시작. 자, 해봤어요? 그럼 out of the windows. 자, 전면구는요, 이런 전면구는 절대로 문장에서 주어 역할을 못합니다. 자, 밑에다 살짝 써놓을까? 전면구는 전치사 플러스 명사로 이루어진 덩어리잖아. 여기도 out of the windows 이런 거. 이런 것들은요, 문장에서 무슨 역할을 한다고 그랬어. 형용사나 부사 역할을 해요. 꾸며주는 역할을 하지 주어 역할은 절대 못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전면구가 앞으로 나왔다. 이거는 도치라고 보면 돼. 그러면 일단 창문 밖으로 자 나온다. 이건 전면구니까 표시 안 하고요. 나온다. 뭐가 나와? 딜리셔스 스멜이 나오겠지. 뭐에? 빵에. 그치. 물론 이거를 전체를 주어로 잡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를 전체로 여기만 잡아도 되고 아니면 여기까지 다 잡아도 되고. 자, 그럼 빵에 그 맛있는 냄새가 나온다. 창문 밖으로. 되지? 그래서 이거는 원래 The delicious smell of fresh bread comes out of the windows. 이렇게 순서로 가야 된다. 맨 뒤에 있는 걸 앞으로 뺀 거라는 거 보이죠? 자, 마지막으로 아래쪽은 항상 도치가 일어난 상태로 있는 표현들이에요. 예를 들면 there is, there are 이거 많이 했죠? 자, 뭐뭐가 있다. There is a pen on the desk. 이런 거 우리가 할 줄 알죠? 자, 그때는 이거는 항상 도치가 되어 있어요. 왜냐면 there is, there are 구문은 주어가 뒤에 있잖아. 그치? there가 주어가 아니죠? 그래서 여기 있는 시제 뒤에 거 보고 맞춰주는 거 했죠? 그러면 30명의 학생들이 있다. 어디에? 우리 반에는. 그 다음에 이 so랑 neither를 가지고 이제 나도 그렇다. 나도 그렇지 않다. 라고 말하는 표현들도 이것도 이제 항상 도치가 되거든요. 자,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I am happy 라고 말했어. 그럼 B라는 사람이 이거에 대해서 동의할 때 I am happy too. Me too. 이렇게 해도 되지만요. So am I. 이렇게 해도 돼요. 자, 따라해보세요. So am I. 그치? 나도 그래. 라는 뜻이야. 근데 일반 동사를 쓸 때는요. 예를 들어서 I like apples. 그럼 나도 그래. 라고 할 때는 이번에는 So am I가 아니라 이게 일반 동사이기 때문에 So do I. 이렇게 갑니다. 알겠어요?
나도 그래 라고 동의하는 표현이야. So am I, so do I. 아니면 이게 과거형 동사였다면 또, so was I, so did I 이렇게 갈 수도 있는 거. 충분히 할수 있겠죠? I liked가 나왔으면 so did I 이렇게 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부정문에 대한 이 동의를 하는 표현들은요. I am not happy. 누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 아, 나 행복하지 않아. 그럼 나도 안 행복해 할 때는요. 이때는 so가 아니라 이 not이 들어간 neither라는 거를 씁니다. 그래서 neither am I 이렇게 들어가요. Neither am I. 해보세요. I'm not happy. Neither am I. 나도 안 행복해 이런 뜻이고요. 자, 이제 일반 동사도 한번 해볼까? I don't like apples. 나 사과 안 좋아해. 나도 안 좋아해 할 때는 이거 어떻게? Neither do I 하면 되죠. 메커니즘이 비슷해요. Neither do I. 여기 neither라는 거야. 이 네가 뭐냐면 any 이제 not이 포함된 거야. 그래서 neither do I, neither am I 이런 식으로 쓸수 있고요. 자, 여기서 보면 아듯이 항상 이게 어순이 어떻게 돼? 바뀌어 있죠? 이미 도치가 되어 있죠? 그래서 요 내용을 좀 이해를 하고 해야 돼요. 자, 473번 보니까 I like to watch soccer games. 자, 나는 좋아한대. 그럼 요거를 좋아하는 거죠. 축구 경기를 보는 것을 좋아한다. 그리고 and so does my brother. 자, so am I, so do I. 요거 이제 어순만 바뀌었죠. 아, 그 이제 주어만 바뀌었죠. 주어가 3인칭 단수니까 my brother니까 두가 아니라 does를 쓴 거야. 내 남동생도 좋아해. 만약에 나도 좋아했으면 so do I였겠죠. so do I. 근데 my brother니까 so does my brother. 됐어? 여기 이제 neither 대신에 nor라는 걸쓸 수도 있습니다. 거의 비슷하게 쓰여요. 그래서 밑에 이런 so, neither, nor 다음에 이렇게 주어 동사가 올 때는 일반 동사라면 do, does 뒤로 받고 비동사라면 주어에 맞춰 쓰고 조동사는 또 이제 그대로 쓰기만 하면 되죠. 그쵸? 자, 그럼 한번 해볼게. My grandmother is a cook, good cook. 내 할머니는 훌륭한 요리사다. 이 말은 요리를 정말 잘하신다라는 얘기죠. 자, 그리고 엄마도 그렇다라고 할 때는 so, is. 형님 여기 앞에도 is 썼잖아. 맞죠? 엄마도 그렇다. 여기는 이제 뭐 V2, S2 이제 끊어졌으니까 이렇게 가면 되겠죠? 자, I haven't achieved. 나는 성취하지 못했어. My New Year's resolutions. 자, resolution 하면은 요거는 이제 다짐으로 해석하면 좋을 것 같네요. 결심, 다짐. 자, 나는 이 새해의 그 결심, 다짐을 성취하지 못했어. 그랬더니 여기는 neither have I. 나도 역시 하지 못했어. 선생님, 이거는 왜 이거 haven't인데 이거 왜 do, does, did 이런 걸로 안 가고 have로 갔어요? 이건 조동사의 do예요. 조동사의 have예요. 현재 완료를 만들기 위한 그 have잖아. 그치? 그래서 요거는 조동사 취급을 해서 그대로 have로 갑니다. neither have I. But we'll do. 하지만 우리는 더 잘할 거야. Better next year. 다음에는 더 잘할 거야. 이렇게 해서 우리 도치가 되는 크게 두 가지 유형을 알아봤고요. 부정어구 도치는 강조어구를 앞으로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의문문 어순 그 다음에 장소어구나 부사구를 도치시킬 때는 강조어구를 앞으로 한 다음에 주어동사 위치만 변경. 요 내용을 두개 기억하고 앞으로 도치 구문이 나와도 잘 해석할 줄 알아야 됩니다. 천일문 입문 유닛 55. 오늘 생략과 공통 구문에 대해서 학습합니다. 사실 이제 이 부분은 그렇게 어려운 부분은 아니고요. 영어라는 언어는 굉장히 경제성을 되게 중요시를 해요. 언어의 경제성이라고 하죠. 그래서 내가 앞에 언급했거나 이런 뻔히 아는 말을 한번더 써주는 거를 싫어합니다. 대명사로 받아주거나 아니면 아예 생략해버리거나. 그치? 그래서 여기서 밑줄 그읍시다. 같은 어구가 반복되면은요. 반복어구를 생략해버려요. 그리고 이제 그 결과 이제 공통 구문이라는 게 나타나는데 공통 구문은 이제 다른 말로 말하면 이제 병렬 구조입니다. 우리나라 문법책에는 병렬 구조라고 많이 이렇게 소개가 되죠. 자, 일단 생략하는 걸 한번 볼게요. to 부정사가 반복될 때는요. 그 다음에 그 to 이하를 날려버리고 그냥 to까지만 써주고 끝내는 경우가 있어. 478번과 같은 경우입니다. 자, 그리고 뭐 여기 나왔듯이 주어가 같을 때도요. 주어가 만약에 똑같으면은 주어를 한 번만 써주고 생략을 해버립니다. 자, 476번부터 한번 같이 볼게요. 자, 태양은 빛난다. 어디서? 낮 동안에. 언제? 낮 동안에 빛난다. 데이타임은 낮 동안이죠. 그리고 달은
그 다음에 여기 shines가 원래는 없어. 왜냐면 앞에 shines가 있기 때문에. 그치. 그래서 원래는 the moon at night 이렇게까지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아, shine이 생략됐구나. 이렇게 뻔한 동사니까 이게 생략을 한 거죠. 자, 그 다음에 그는 477번. 그는 말했다. 뭐할 거라고? 이게 목적어지. 대절이죠. He would write to me. 나에게 쓸 것이라고 말했다. 편지를 쓸 것이라고 말했는데, 하지만 그는 하지 않았다. 자, hasn't는 아직도 하지 않아왔다라는 이제 have pp에 대한 현재 완료죠. 자, 그 사실 뒤에 뭐가 있냐면 written to me가 이제 앞에 write to me를 현재 완료니까 written to me라고 이렇게 나온 거지, 그렇지? 이렇게 써줘야 되는데 이제 여기 앞에 나왔던 표현이니까 표현을 안 하고 그냥 hasn't 하고 끝내버린단 말이죠. 자, 그다음에 여기도요. 나는 자, intend 하면은 의도하다야. 뭐뭐 할 작정이다. 그러면 그에게 전화를 할 의도였는데, 작정이었는데, but forgot to. 그 다음에 뭐가 있을까? call him. 전화하는 걸 잊어버렸다. 전화하다 겹치니까 굳이 안 쓴단 말이야. 생략하고. 알겠죠? 밑에 우리 479번부터 481번 내가 해석해보면서, 자, 어떻게 지금 또 생략이 되고 했나 한번 잘 한번 찾아보기 바랍니다. 시작. 자, 같이 가볼게요. 479번. 나는, 자, pretend 하면은 뭐뭐인 척 하다란 뜻이에요. 그럼 어떤 척 했대요? 나는 뭐뭐인 척 했다? 여기는 이제 목적으로 보면 되겠죠? 명사적 용법. 나는 괜찮은 척 했다. 하지만 나는 그렇지 않았다. 하지만 나는 그렇지 않았다. 자, 괜찮은 척 했는데 그렇지 않았다라는 얘기는 어떻지 않았다는 거야? 여기 뒤에 뭐가 숨어 있어? fine이 숨어 있죠. 그치? 겹쳐서 굳이 쓰지 않은 거예요. I wasn't fine. 그 다음에 480번. I can't see you today. 나는 이 동사를 같이 잡고요. 볼수 없다. 너를 오늘. But I can tomorrow. 하지만 할수 있다. 내일은. 그럼 여기 사이에 뭐가 생략된 게 있어? See you가 지금 뻔하니까 생략이 됐죠. 그쵸? 이 사이에 지금 see you가 생략이 됐죠. But I can see you tomorrow. 자, 481번. 자, 새한 마리가, 근데 어디에 있는 새한 마리예요? 손 안에 있는 새한 마리는 is worth 하면은 뭐뭐의 가치가 있다라는 뜻이야. worth to. 두 마리의 가치가 있다? 숲에 있는 두 마리의 가치가 있다. 그럼 여기는 이제 뭐가 생략됐을까? birds가 없죠, 그쵸? 이게 없잖아. Worth two birds in the bush. 해석은 충분히 할수 있겠죠? 손 안에 있는 새한 마리가 숲에 있는 새두 마리의 가치가 있다. 자, 해석은 했는데 이거 뭔 말인지 알겠어요? 이 숨어 있는 의미를 잘 파악해야죠, 그쵸? 자, 뭔 말이야? 내손 안에 있는 거 하나가 귀하다 이 말을 하고 있잖아. 저기 밖에 있는 거두 개보다 내손 안에 있는 거 하나가 그 다른 거두 배만큼 귀해. 너한테 있는 걸로 만족해. 요런 속담입니다. 알겠죠? 자, 두 번째는 어떤 경우 생략이 되냐면, 이제 주어랑 비동사가, 부사절에서 어떤 주어랑 비동사가 나올 때는요, 이렇게 when이나 why나 if 이런 거, 그쵸? 시간, 장소, 이유, 이렇게 부사절, 그치? 이런 거 나올 때는, 주어와 비동사를 생략할 수 있다. 그럼 예를 들면 이런 거지. 자, 482번. You should look both ways. 자, 너는 봐야 돼. 양쪽 길을 다 봐야 돼. 언제? When you are crossing the street, 네가 길을 건너고 있을 때. 근데 여기서 you are는 좀 너무 뻔하단 말이야. 그래서 when crossing the street 이렇게 할 수도 있다는 거지. 알겠어? 433번 내가 먼저 한번 해석해 봅니다. 시작. 다 했죠? 자, 해석은 쉬워요. 우리는 먹었다. 간식을. 언제 먹었대요? 자, 이건 이제 다 부사절이지, 그치? While having a chat. 자, 여기서 chat는 이제 좀 수다를 떨고 나누는 걸 have a chat이라고 해요. 자, 수다를 떠는 동안에 우린 간식을 먹었다. 수다를 떨면서 간식을 먹었다. 그치? 그럼 여기 원래 뭐가 있었겠어? we라는 주어가 있을 테고, 또, were having, 이렇게 해서 과거 진행형이 쓰였겠죠. 그치? While we were having a chat. 우리가, 수다를 떨고 있는 동안 간식을 먹었다. 그래서 we were는 너무 뻔한 주어이기 때문에, 그리고 비동사이기 때문에 요거를 생략하고, While having a chat. 이렇게도 쓸수 있다. 자, 오른쪽에 공통 구문 한번 살펴봅니다. 갑자기 영어 시간에 웬 수학 공식이 등장을 했어요. 그쵸?
이렇게 수학 공식이 등장했는데 별로 어렵지 않아요. 자, 이렇게 XA, XB가 나오면 X로 하나 묶어가지고 A 플러스 B로 이렇게 연결하는 거 알죠? 영어에도 동일해. 그 다음에 이제 뒤에 게 만약에 겹치면 또 남겨놓고 뒤에 것만 통일해. 그치. 이런 일들이 영어에서도 일어납니다. 예를 들면 봐봐. 이 문장 보세요. She was kind. 그녀는 친절했다. And she was considerate. 그리고 사려 깊었다. 그치. 근데 she was 이렇게 둘이 나오니까 뭐, 몇 번만 쓴다고? 한 번만 쓴다고. 묶어버렸죠? She was를 한 번으로 묶었어. 그래서 she was, 밑에 문장이 중요하죠. She was, 그녀는 어땠다? 친절하고 considerate 했다. 라고 한 번에 쓰는 거지. 응. 묶은 거예요, 이게. 앞에 부분 겹치는 거를. 자, 이번에 이제 뒤에 부분 한번 봅시다. No one can live by himself and for himself. 자, 이게 by himself랑 for himself가 의미가 약간 이제 조금 비슷하면서 다른데, 자, 옆에다가 정리 한번 해보자. By oneself, oneself는 이제 주어에 따라서 himself, myself, yourself 이렇게 바뀐다는 얘기야. 요건 어떤 의미냐면요, alone의 의미예요. 혼자서, 홀로, 다른 사람 없이, 그치? 근데 두 번째 for himself, for oneself라는 표현의 의미는요, 이거는 without help의 의미입니다. Without help,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혼자서 했다라는 거고, 첫 번째 거는요, 사람의 수에 달려 있는 거야. 혼자서 했냐, 여러 명이서 했냐. 그럼 두 번째는 누구 도움이 있었냐, 없었냐. 요 느낌이라 좀 두 개 약간 달라. 근데 여기 어쨌든 by himself and for himself 하고 himself, himself 두 번 걸리죠. 그래서 앞에 있는 거 날려버리고 뒤로 묶었네, 이번에는.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거지. No one can live, 아무도 살 수 없다. 자, by and for himself. 이렇게 himself를 뒤로 한 번에 이렇게 묶어버린 거야. 알겠지? 자, 그 다음은요. They have lived in Spain. 그들은 스페인에 살아왔다. 현재 완료죠, MVP? 하지만 they won't, will not live in Spain. 스페인에 살지 않을 것이다. 자, 일단은 they, they가 두 번 겹쳐. 이런 거 싫죠. 그래서 한 번으로 퉁 치고요. 그럼 they have lived, 살아왔다. 근데 in Spain 어디 갔어? 뒤에 한 번 더 나오니까 이 in Spain은 뒤로 묶었네. 그치? 하지만 won't live in Spain. 그쵸? 그러면 그들은 살아왔다. 하지만 살지 않을 것이다. 어디에요? 스페인에. 되죠? 자, 484번. 그는 he was exhausted 하면은 지쳤다. 기진맥진한 거를 exhausted라고 해요. 완전히 기진맥진했다. 그리고 and fell asleep. 잠에 빠져들었다. fall asleep, fell asleep. 자, 언제요? once는 뭐뭐 하자마자라고 쓸 새가 있어. 뭐 하자마자 he arrived home. 그가 집에 도착하자마자 기진맥진했고 잠에 빠져들었다. 근데 여기 보니까 and를 기점으로 뭐가 없어? 지금 he가 없죠. 생략된 거 선생님이 동그라미 한번 쳐준 거야. 그치. 원래는 he fell asleep 해야 되는데 앞에 he가 있으니까 한 번으로 묶었죠. 자, 두 번. he 그 다음 밑에 거 485번. 자, he messaged. 그러면 메시지를 보냈다라는 뜻이죠. 그는 메시지를 보냈어. and she phoned. 그리고 그녀는 전화했다. Every team member, 모든 팀 구성원에게. 자, 그럼 여기선 사실 이 every team member는 이 앞에 있는 두 절에 다 걸리는 거지. He messaged every team member, she phoned every team member 두 개 다 걸리는 건데 이렇게 두 번 다 써주는 건 너무 비효율적이다 이거야. 그래서 이번에는 뒤로 묶었네. 그쵸? 한 번에 뒤로 묶었죠? 그는 보냈고 그녀는 전화했어 모든 팀 멤버들에게. 되지? 자, 그 다음에 486번. She likes, 그녀는요 좋아하고요 또 즐긴대요. 일단은 여기 she가 생략된 거는 보이죠. 그쵸? 근데 또 뭐가 생략됐냐면 science fiction. 그쵸? 이거는 공상과학인데 공상과학 소설을 여긴 사실은 여기 앞에도 붙었어야 돼. She likes science fiction and she enjoys science fiction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일단은 she 두 번 나왔으니까 뒤에 거 생략하고요. 그리고 science fiction 두 번 나왔으니까 이번에 앞에 거 생략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결론적으로는 요 문장이 나온 거지. She likes and enjoys science fiction. 할 수 있겠어? 자, 487번부터 489번 해석 잘 해보고 문장 성분 잘 써보고 어떤 게 생략됐을까 그것도 잘 유추해 보기 바랍니다. 자, 487번. 나는 배웠다. 자, 중요성을 배웠대. Importance는 중요성이죠. 뭐의 중요성? Of being on time.
자, on time 하면은 제 시간에 시간 잘 지키는 거죠. 그렇죠? 제 시간에 오는 거. 시간을 잘 지키는 것의 중요성을 배웠다. 자, 하나 내왔고요. 그 다음에 not delaying things. 그럼 이거는 이제 두 번째인 거지. 이거 delay가 이제 미루다 연기하다거든요. 그럼 not delaying이니까 뭐야? 미루지 않는 것의 중요성을 배웠다. 그 사실 여기는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 요 사이에 I learned the importance가 들어가야지. of까지. I learned the importance of being on time and I learned the importance of not delaying things. 이렇게 놔야 되는데 지금 여기 이제 여기 앞까지의 공통으로 걸리는 A가 있고 B가 있는 그런 구조로 지금 문장이 생략이 된 거죠. 자, 요거를 이제 위에다가 쓸게요. A, B는 조금 위에다 쓰겠습니다. 그럼 여기가 이제 A, B고, 자, 공통으로 걸리는 X는 여기까지가 다 X겠죠. 그쵸? 그래서 X, 한 다음에 A 플러스 B 구조로 지금 공통, 앞부분이 공통입니다. 자, 488번. 나는 accepted 하면은 수용하다, 받아들이다,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수락했다. 하지만, 마크는 거절했다. 자, 뭐를 거절했을까? The invitation. 초대를. 근데 어디로의 초대야? To her birthday party. 그녀의 생일의 초대. 생일로 가는 그 초대를 나는 받아들였지만 마크는 거절했다라는 뜻이죠. 사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이제 공통의 목적어라고 보면 되지. 그래서 여기가 A고요. 여기는 B고요. 여기가 이제 공통으로 걸리는 X인 거지. 원래는 I accepted the invitation 나와야 되고, Mark refused the invitation 나와야 되는데, 앞부분에 I에 걸리는 목적어가 뒷부분과 같기 때문에 하나로 이제 뒤에 나중으로 묶은 거지. 자, 요 구조가 보여야 돼. 자, she is busier. 그녀는 어땠대? 더 바빴대. 하지만, more excited 했대요. 더 신났대요. 언제보다? 평소보다. 자, 그럼 이걸 어떻게 된 거겠어? 자, 여기 이제 she is가 원래 있었어야지. But she is more excited. 이렇게 가야 되는데 지금 she is가 없죠? 그래서 사실은 요거는 여기를 A라고 보고 여기를 B라고 보고 she is는 공통으로 걸리는 X라고 보면 되겠죠. She is busier and but more excited than usual. 됐어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생략과 공통 구문도 살펴봤고요. 이제 우리 유닛 하나밖에 더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끝까지 열심히 잘 해서 이 기초, 기본 구문들을 확실하게 탄탄히 다지기를 바라고, 오늘 이제 생략 공통 구문은 영어에서는 반복되는 걸또 쓰기 싫어서 생략을 한다. 그래서 이제 또, 부사절의 어떤 주어와 비동사도 생략을 하고, 이런 거의 이유 때문에 이제 공통으로 묶이는 다른 말로 하면 병렬 구조로 묶이는 그런 부분들이 탄생하더라라는 부분들 잘 보기 바랍니다. 전일문 입문 유닛 56. 오늘은 마지막 유닛이죠. 삽입과 동격 구문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합니다. 네, 먼저 삽입 구절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삽입 구문은요. 이렇게 중간에 평범한 문장이 있는데 뭔가 좀 설명을 덧붙이고 싶거나 아니면 뭔가 좀 의미를 보충하고 싶어가지고 중간에 이렇게 막 삽입을 하는 거야. 근데 삽입하는 방법은 보통은 콤마, 콤마, 또 이제 대시. 콤마를 두번 쓰거나 아니면 양쪽에 대시. 요게 이제 또 많이 나오는 패턴이고요. 뭐그 외에도 우리가 이전에 배웠던 뭐 전명구가 뒤에서 수식하고 분사구문, 그다음에 뭐 관계사절. 그치. 이런 것들이 부사절이나 이런 것들이 얼마든지 또 이렇게 삽입 구절로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핵심 포인트는 삽입 어구를 제외해도 문장은 성립을 합니다. 왜냐면 얘네는 추가적으로 보충해주는 애기 때문에 얘가 없어도 문장의 핵심 의미가 전달이 되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면 490번 같이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The vegetable juice was, 컴마 컴마 나오고요. For the purpose of health, good but not tasty. 여기서 핵심은 그 채소 주스는 어땠다는 거야? 좋았다라고 여기로 이제 보고가 지나가는 거지. 근데 여기서 어떤 목적으로 좋았다는 거예요? For the purpose of health. 이런 식으로 이런 걸좀 부연해서 이렇게 넣어주고 싶을 때 이렇게 컴마 컴마를 사이에 이렇게 넣고 그 사이에다가 요 구문을 넣어준 구절을 넣어주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요거를 빼도 그렇지. 요거를 빼도 문장이 성립하죠? 맞죠? 자, 맛있었지만 좋았지만 맛있지는 않았다. 자, 491번부터 494번까지. 자, 일단은 어떤 게 삽입 구절인가 한번 괄호로 묶어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장 성분 분석하면서 우리 해석을 한번 잘 해보기 바랍니다. 시작. 자, 다 했죠? 삽입 구절은 이제 굳이 문장 성분은 표시하지 않고요. 괄호로만 이렇게 묶어볼게요.
자, Eat, Pray, Love. 이거 굉장히 유명한 책이에요. 먹고 기도하고 사랑하라. 이거 패러디해가지고 많은 제목들 나왔죠, 그쵸? 그럼 이 책은 주어겠죠? 그러면 출판되었죠. 요게 이제 삽입구절이죠. 이 책은 2006년에 출판되었는데 그것은 이다. 요렇게 동사가 삽입구절 건너뛰고 이어진다고. 자, memoir 하면은 이거는 회고록입니다. 누구에 의해서 쓰여진? 엘리자베스 길버트라는 사람에 의해서 쓰여진 회고록이다. 됐어요? 그래서 얘를 빼도 문장이 성립하죠. 그쵸? 그 다음에 all of his family members. 자, 그럼 이거는 이게 사실은 여기 전체가 주어고요. 굳이 한 단어를 꼽아보자면 이렇게 꾸며주는 거가 이게 주어라고 볼수 있죠. 물론 여기 family members까지를 다 주어로 봐도 돼요. 그럼 그의 구성원들 모두는 자, 그러면 이 부분이 삽입구절이죠. 구성원들 모두는 내가 배운 바로는 혹은 내가 뭐 알게 된 바로는 그쵸? 이거는 건너뛰고요. are friendly 친절하다, 친근하다. 됐어요? 여기다 다 S라고 한번 이렇게 밑줄 한번 그어놓을까? 자, 그 다음에 493번 짐은 자, 삽입구절 컴마 컴마 나오죠. 그러면 짐은 어떤 사람이래? Who is sitting? 앉아있는 사람인데 at the front of the class 그 수업의 앞자리 at the front니까 앞자리에 앉아있던 사람인데 그 사람은 이다 동사가 이렇게 건너뛰는 거야 the most talkative person 자 그러면 요게 보호겠죠 talkative 하면은 말이 많은 이란 뜻이에요 그럼 most가 들어갔으니까 최상급이니까 가장 말이 많은 사람이다 됐어요? 짐은 수업 시간에 맨 앞자리에 앉아있었는데 그는 가장 많이 말이 많은 사람이다 이렇게 자 the date of midterm exam 자, 요것도 사실은 요거를 전체로 주어로 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제 여기를 묶어서 요걸 M형으로 처리할 수도 있죠. 그래서 어쨌든지 간에 중간고사, 미드텀 이그잼이니까 중간고사 날짜는 요게 삽입구절이죠. 컴마 컴마로 연결됐죠. 그녀가 말하기로, 말한 대로 어떻게 됐다? 변경되었다. 수동태니까 같이 동사로 잡을게요. 알겠죠? 자, 언제로 변경되었대? To next week. 다음 주로. 자, 아래 채권 문제도 우리 풀어보고 나서 또 삽입 어구를 가로로 잘 묶어서 문장 성분 표시해 주세요. 정답 확인합니다. 자, 캐나다는 자, 요게 삽입 구절이죠. 컴마 컴마 나왔으니까 어떤 나라래? Which has two official languages. 공식 언어죠. 그쵸. 공식 언어를 두 개를 가지고 있는데 그 나라는 사용한다 하고 동사는 여기 떨어져 나옵니다. 자, 뭐와 뭐를 사용한대요? 영어와 프랑스어, 불어 둘다 사용한다. 그래서 이그 캐나다의 주요 정부 문서나 이런 것들은 다어또 영어 그리고 또 프랑스어 이런 게 이제 공용으로 이렇게 많이 이렇게 작성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어뭐 이제 구글 번역기 있지. 구글 번역기에서 가장 정확하게 번역을 할수 있는 거는 바로 그 영어와 불어 사이 요 사이는 가장 정확하게 번역을 할수 있다고 합니다. 왜냐면 데이터가 가장 많거든. 관공서에서도 많이 쓰고 하니까. 자, 2번. 그는 자, 이다. 근데 삽입구절 나오죠? as 나오죠? as 컴마 컴마 나오죠? 자, 그러면 내가 너에게 말했던 대로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는 이다. 내가 너에게 말했던 대로 어떤 사람이래요? 그럼 이건 보호겠죠. 재미있고 또 크리에이티브한 창의적인 사람이다. 되죠?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자, 그 다음 페이지 이제 마지막으로 제시된 건 이제 동격이라는 표현이야. 동격. 자, 동격은 이제 앞 내용과 뒤 내용이 이제 동일하다라는 말인데, 자, 영어에서 동격을 나타내는 표현들 이제 몇 가지 정리해 놓습니다. 한네 가지 정도 외우면은, 여기 나온 네 가지 정도 외우면은 이제 잘볼수 있거든. 자, 첫 번째는 동격의 컴마입니다. 동격의 컴마. 그 다음에 동격의 or. 그 다음에 동격의 of. 그리고 동격의 that. 자, 이걸 잘 적어 놓고, 요거 네 개가 컴마 or of that. 다시 외워 보세요. 컴마 or of that. 자, 요런 것들이 동격으로 쓸수 있다는 얘기야. 자, 실제로 어떻게 쓰이는지 한번 봅시다. 자, 495번부터. 자, Aunt Ellie. 자, 엘리 이모가 나왔어, 일단. 근데 우리는 엘리 이모가 어떤 사람인지 모르잖아. 좀 부연 설명을 해줘야 되잖아. 그래서 여기에다가 동격의 컴마를 찍어주고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 거야. 그러면 엘리 이모는 지금 누군지 나오죠, 그쵸? My mother's younger sister인데 그 사람은 이다, 간호사이다. 주격 보호죠. 자, 요런 식으로 동격의 컴마가 쓰입니다. 우선 동격의 or, 동격의 of 쓰이는 것도 다볼 거예요. 자, 아래 498번까지
한번 내가 한번 해석해보고, 그 다음에 동격에 나타내는 표현들이 있으면 거기다가 는이라고 살짝 표시를 해주고 문장 성분 분석을 한번 해보세요. 시작. 자, 갑니다. 자, 멕시코 시티는, 자, 우리가 어떤 도시인지 잘 모르잖아. 그래서 여기 동격의 콤마가 나온 거야. 그쵸? 뭐래? 멕시코 시티는 one of the biggest cities in the world. 자, 이게 바로 이제 이 주어와의 동격의 이렇게 이런 표현이죠. 그쵸? 그러면 세계에서 가장 큰 도시들 중 하나인데, 그쵸? 그래서 건너뛰어서 동사는 가지고 있다. 많은 재미있는 장소들을 가지고 있다. 이게 목적어가 되겠죠. 흥미로운 장소들을 가지고 있다. 어떻게 동격을 쓰는지 알겠어? 주어를 뭔지 모르니까 이런 식으로 컴마, 이게 동격의 컴마란 말이야. 자, 밑에 것도 같이 볼게요. 자, GPS는, 자, 이게 뭔지 모르니까 설명해 주죠. Or the Global Positioning System. 아하, GPS가 이거의 약자였구나. 그러면 글로벌 하면은 지구적인 아니면 뭐 세계의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면 지구의 포지셔닝, 위치 확인 시스템인데,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GPS는 지구 위치 확인 시스템인데, 그것은 도와준다라고 동사는 여기서 나오는 거죠. 자, 누가 뭐 하는 걸 도와줘? 우리가 찾는 걸 도와주죠. 옛날에 선생님이 5형식 할때이 help라는 동사는 목적격 보호자리에 동사 올 때가 to가 들어오기도 하고 안 들어오기도 한다라고 얘기했죠. 자, 498번. 나는 바란다. 사실 요거는 이거 전체가 목적어예요. 이러이러이러이러하길 바란다라고 이거 전체가 목적어인데 요 안에서 세부적인 내용을 봅시다. 자, 네가 성취하기를 뭐를? 당신의 꿈을. 자, 꿈이긴 꿈인데 여기서는 뭐뭐의라고 해석하는 게 아니죠. 자, becoming a businessman은 뭐야? 사업가가 되는 거죠. 사업가가 되는 것의 꿈. 이거 이상하죠. 이거는 동격의 오브야. 그래서 요거는 요렇게 봐야 돼요. 알겠죠? 문장 성분은 따로 표시하지 않지만 지금 동격의 오브이기 때문에 이건 앞에 있는 your dream하고 뒤에 있는 of becoming a businessman이 같은 겁니다. 자, 그럼 해석할 수 있겠죠? 나는 바란다. 네가 네 꿈을 성취하길. 근데 어떤 꿈? 사업가가 되기를, 사업가가 되려고 하는 너의 꿈을 이루기를 나는 바란다. 그쵸?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명사 뒤에 오는 대시, 동격인 경우, 동격의 that도 있거든요. 자, 근데 항상은 아니고요. 좀 이런 아이디어나 뭐 thought, 생각, 사실, 믿음, 그치? 뭐 뉴스, 뭐뭐라는 소식, 뭐뭐라는 믿음, 뭐뭐라는 사실, 이런 식으로 이런 단어들, 밑줄 한번 그어놓읍시다. 중요하니까. 이런 단어들 뒤에 대시 올 때는요. 뭔가 꾸며주는 어떤 관계대명사라기보다는 동격의 어떤 의미를 전달하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 희망은 믿음이래. 근데 어떤 믿음? 요런 믿음이죠. 그렇죠? That anything is possible. 모든 게다 가능하다는 믿음이다. 자, 대망의 마지막 500번이네요. 자, 500번 한번 내가 해석해보고, 자, 문장 성분 한번 분석해봅니다. 시작. 자, 그러면 사실은 어떤 사실이야? Dead이라는 사실이죠. 자, 내가 mess up, 망쳐버릴지도 모른다. 우리 팀의 계획을. 그치? 우리 팀의 계획을 망쳐버린지도 모른다. 라는, 그치? 그런 사실은 만들었다. 나를 더 조심하게 만들었다. 목적격 보호죠, 그쵸? 이렇게 해서 이때의 that은요, 뭔가 꾸며주는, 괄호를 묶고 꾸며주는 어떤 그런 관계대명사의 대시라기보다는 동격의 대신 경우들도 많이 있어요. 자, 아래쪽에 마지막으로 메모 하나만 합시다. 자, 동격의 that하고, 우리 who나 which 대신에 쓰는 관계대명사의 that하고요. 어떻게 보면은 쓰임이 되게 비슷하잖아. 그치? 근데 앞에 이렇게 명사가 오고요. 이것도 앞에 어떤 명사가 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시 이어져서 의미를 전달해 주잖아. 그치? 이렇게 구조는 똑같은데요. 요 뒷구조를 보면 돼. 자, 동격의 대신요. 요 뒤에 완전한 절이 옵니다. 알겠어요? 근데 우리는 관계대명사는 우리 배웠지. 뭔가 주어가 겹쳐서 날아가거나 목적어가 겹쳐서 날아가거나 항상 뭐가 삐꾸가 나죠. 관계대명사의 대신 불완전한 절이 이어집니다. 알겠죠? 그래서 물론 이거 두 개를 구분하라 이렇게는 안 나와요. 안 나오는데 해석은 이제 잘 하기만 하면 되는데 어쨌든 간에 문장 성분을 정확하게 분석을 하려면 아 요거는 동격의 대시구나.
자, 요거는 관계대명사 which나 who 대신에 쓰이는 대시구나. 왜냐면 여기까지가 형태가 똑같기 때문에 그래. 알겠죠? 그래서 요거를 잘 보고 구분하면 됩니다. 알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천일문, 입문, 모든, 유닛을 마쳤어요. 자, 뒤에 이제 아직 우리가 채권 문제, 챕터 엑서사이즈 12, 여기 안 푼 사람들은 또 이제 마저 다 풀고 교재를 잘 정리하고요. 자, 이제 여러분이 고등학교에 들어가서 이렇게 또 필수적으로 알아야 되는 그 구문에 대해서 학습을 했습니다. 이게 지금 탄탄한 기초가 되어야 하고요. 요 다음 단계에 와서 이제 더 본격적으로 여러분의 내공을, 구문 실력, 내공을 잘 쌓아가야 돼. 알겠죠? 여기가 끝이 아닙니다. 자, 지금까지 따라오느라 굉장히 수고 많았고, 네, 그러면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